보건복지부가 전국 폐지수집 어르신들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전수조사를 진행합니다. 이 조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누구나 주변의 65세 이상 폐지수집 어르신들을 아는 경우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지자체에 연락하면 됩니다. 조사 기간은 다음 달 말까지며 보건복지부는 파악된 현황을 토대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.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.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 보세요.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